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자, 고막을 털어라. Let's go tour. 자, 말 그대로 쇼다는들의 고막을 탈탈 훔쳐버리는 곧단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의 신곡과 토크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서 30분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할게요.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추석 상차림 노동하느라, 대학 취업 결혼 잔소리에 시달리느라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의 혼탁해진 마음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저도 너무 팬인데, 불교 EDM의 아이콘 뉴진스님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제가 두 번째 온 거네요. 예예. 예. 5월에 부처님 오신 날에 한번 와주셨고. 예. 예. 그때 그 가짜 이경영 씨가 계셨는데 그때 지금은 바뀌었네요. 아, 예예. 가짜 남창희 씨가 오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가짜 분이 계속. 짭창입니다, 짭창이. 예. 짭창이. 키 큰 남창이. 예. 근데 저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예. 혹시 저희 쪽인가 종교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무교이긴 한데요. 예예예. 예, 예. 제가 최근에 익산 행사를 다녀왔는데. 익산. 예예예. 예, 예. 또 뉴진스님이 그 불교 행사의 또 메인. 메인으로 딱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행사를 가셨어요, 익산? 그 행사는 안 가고 전 다른 행사로 다른 갔는데 행사. 예, 그걸 예, 보면서 예, 예. 이제 정말 전국으로 이제 예, 뻗어 나가시는구나. 예, 예. 이미 뻗어 나가셨지만. 예, 저 전국 아닙니다. 그때 5월 출연 이후에 더 바빠지셨나요? 네. 5월 그때 이후로 예 조금 더 바빠졌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주시고 불교를 원하니까 예 맞아요. 저를 또 원하니까 가는 거지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엄청 전국은 아니고요 세계로 예예예 예, 예. 맞아 또 불교가 사실 월드와이드이기 때문에 예. 뉴진스님은 이제 그렇게 행사에서 세계로 뭐 전국에서 불러주시고 하시면 그렇게 이제 페이가 좀 있으시면 그 페이는 그 다 불교 쪽으로 귀의를 하시는 건가요? 불교는 무소유니까 아니요 그래. 페이는 제 쌍둥이 선생 윤성호 씨가 다 자기 통장에 쌓여서 자기가 건물 산다고 본인이 벌어서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면 저는 돈을 안 가졌으니까 무소유니까 예, 저는 뭐 돈을 안 받습니다. 네. 제 쌍둥이 동생 윤성원 씨가 예 봤는데 예 자. 근데 앞에 오는 뭐죠 여기야. 예 리액션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환영 문자들이 벌써 도착하고 있는데 우리 7833님께서 와 뉴진스. 최고 너무 좋아요라고 유진 스님 스님입니다. 남자 목소리를 깜짝 놀랐던 같은 분이 또 보내죠. 라이브 방송을 제가 해야 되는지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야, 녹음이라서 다행이네요. 예. 조금 이제 그 뭐 약간 이제 쌍둥이 동생이 더 수유를 좀 많이 벌으시고 하다 보면 예예. 형님의 옷도 좀 화려하게 좀 바꿔줄 법도 한데. 이번에 제가 이제 뭐 큰 스님들이 있어서 스님 때문에 예, 큰 스님들이 있어서 옷을 살짝 물어봤는데 네. 편하게 리폼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바뀔 겁니다. 이제 아 그래 이제 바뀌어요? 여기 이제 뭐 연꽃 수도 들어가고 수도 넣고 뭐 예. 많이 좀 라인도 좀 들어가고 라인도 들어가고 이제 조금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플랜을 갖고 있어요. 예. 기대되네요. 그 복장도 또 어떻게 되실지. 예예. 예. 예. 아니 1004님도 안녕하세요. 뉴진 스님과 같은 아파트 사시는구나. 아파트 살았어요. 스님 아파트 사세요? 제 동생은 쌍둥이 워낙 닮다 보니까 너무 또 일란성입니다. 일란성이 너무 똑같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 많아요. 설마 뭐 한강뷰 아파트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동생이 제가 아니라 쌍둥이 동생 윤성호 씨가 숙소에 나오셨을 때 동생 집을 가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동생을 본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동생 집을 간 걸로 하시죠. 근데 왜냐면은 지금 현장에 계신 분이거든요. 예. 왜냐면 가끔 커뮤니티 센터 헬스장에서 뵀었는데 여기 있나요? 네네 여기 계신 분이에요. 이사 갈 때 뉴진스님인 걸 알았어요. 아쉬워요. 지금 현장에 계신 분 누구세요? 어디 쪽 말씀하시는 지금 이제 마이크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상 파악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번에 안면이 있는데 안면이 스님 제가 원흥동에서 예. 원흥동에서 동생분을 뵀습니다. 그렇죠. 안면이 있어요. 동생이 봤는데 왜 안면이 있어요? 동생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네, 머리가 예. 약간 거의 그렇죠? 위에 짧고 네. 약간 네. 타조알 머리에다가 안경 쓰시고 봤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얘기만 듣고도 바로 알아보십니까? 그렇죠. 동생이랑 저는요. 예. 일단 뭔가 통하는 게 있습니다. 아. 동생이 본 건 저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쌍둥이가 정말 똑같이 생겼나요? 정말 똑같이 생겼고 몸도 너무 좋습니다. 아, 되게 멋있게 생기셨어요. 키도 크시고 맞아요. 몸을 네, 어떻게 크시고. 몸을 확인해 봤나요? 네.
헬스, 어, 센터에서 운동을 센터에서. 예, 그래.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서만 봤네. 딴 데서도 봤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어, 예. 어디 어디서? 아 공연장에서 봤나? 아, 좀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공연장에서도 저는 뵀고요. 공연장? 공연장이요? 네. 옥로에서 지난번에 이제 불교 그거 하실 때. 아 연등회 때. 때. 그렇죠. 네. 네. 아 그러면 네. 유진스님도 본 거네요. 그렇죠. 저를 아. 봤잖아요. 그렇죠. 네. 동생도 봤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동생 한 자리에서 세 분이 같이 본 적은 없습니까? 그게 공교롭게 한 자리에서 세 분을 다 본 적 아, 없었구나. 네. 예. 오, 세 분을 같이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이거. 그렇게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 멀리해도 되죠. 그렇죠. 그분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세 명 하시지 아, 아, 둘을 한꺼번에 봤다고 얘기하는 어, 분들은 아, 그쵸, 예. 그쵸. 아 정말 측근 목격담인데 어, 선물 하나 주시죠. 예, 예. 아, 스님이 아, 뽑아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선물. 아 뭐가 측근이시니까 예. 직접 또 선물을. 저분은 얼굴은 제가 또 기억나요. 아 기억이 나요. 연등회 때 저분 얼굴이 보였어요. 저, 아, 한 2천 명 있는 아 5천 명 있는 곳에서 아, 많은 관객들 중에서도 오, 이거는 뭐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예. 빨대가 보면 빨대입니다. 빨대요. 예, 앞으로 빨대는 뭐죠? 예, 여러 가지 많이 빨. 예, 예. 상두이 동생님이 예. 이제 형의 예, 등에 예. 꽂고 빨아먹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요거, 그런 의미입니다. 예, 요즘에 빨대를 잘 안 써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예. 자, 6367님 저희 화려한 헤어 액세서리 만드는 브랜드 아, 멜라비앙카입니다. 예, 예. 저희가 승복 리폼 무료로 해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한땀 꼬매고 일배하고 한땀 꼬매고 일배하겠습니다. 아~ 어, 처음에 리폼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는 어 한번 연락해야겠다 했는데 지금 뒤에 그 내용을 보니까 약간 농인 것 같은데 이분 진심이에요? 아니 진짜로 여기 와 계세요. 계세요. 정지현님. 저분이 사장님이세요 여기. 사장님. 아 근데 한땀 꼬매고 일배하고 그러길래 잠깐 장난친 줄 알았는데 진짜예요? 아 명상을 실제로 하시고 액세서리를 아~ 만드시니까 리폼을 할수 있죠. 네, 아 리폼을 가능해요 리폼이요? 본인 리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네. 회사에서 직접 만드시는. 아, 근데... 아 그럼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원래 무대 의상과. 아 무대 네. 의상과를 나오셨는데 근데 이분이 헤어 액세서리 브랜드라. 헤어요? 예. 네. 유진스님이 헤어가 지금 없으셔가지고. 네. 공교롭습니다. 공교로워요. 아니, 제 헤어를 리폼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헤어 제품을 못 드리니까 네. 리폼이라도 어떻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다가 뭐 핀을 꽂아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가발 대신에. 예, 예, 예. 아 그래요. 모자로 추울 때 이제 쓸 수 있는 아, 거 뭐 이런. 요새 뭐 스님도 이제 파격적인 행보 보여주셔도 되죠. 뭐 두피 뭐 피어싱이라든지. 예예. 예, 예. 예. 두피 피어싱 어떻게 되는 거야? 두피 피어싱 여기다 뭐 꽂는 거예요? 바늘을? 본인의 취향에 따라. 바늘을 꽂는 앞정을 꽂는 거예요? 뭐 몇 분 뭐 귀걸이를 뭐 관자놀이에 끼울 수도 있고 관자놀이 끼고 중간이나 그런. 어, 네. 그나저나 이제 중요한 거는 뉴진스님께서 신곡을 예. 지금 이제 또 발표를 하셨어요. 맞아요. 예.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제목이 Don't Be Greedy라는 곡인데 예. 어떤 곡인지 직접 홍보하시죠, 스님.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세계로 공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예, 해외분들은 뭐 외국분들 한국어를 모르잖아요. 아하. 근데 이제 그분들이 편하게 들으라고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만든 트랙. Don't be greedy는 원래는 이게 또 EDM이 중간에 네. 공박이 많다 보면은 포크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네네. 어쨌든 뭐 부를 때 이해를 해주시고 욕심을 버려라라는 뜻이에요. 아. Don't be greedy가 욕심을 버려라. Don't be 뭐 greedy. 하지 말라. Greedy가 greedy. 욕심이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 가사가 clear your mind. 비워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Clear your mind. And enjoy it. 그리고 즐겨라. 즐겨라. 그렇다면 we can all become Buddha.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All become Buddha. 근데 we can all become Buddha. 아. 자, 따라. We can all become Buddha 하면 all become Buddha만 하죠. We can all become Buddha. All become Buddha. 그렇죠, 예. 어, 확실히 또 기독교 신분들은 입도 뻥끗 안 하시네요. 아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뭐 Don't be greedy 이건 따라할 수 있겠죠. Don't be greedy. 는 되니까. Clear your mind. Clear your mind. And enjoy it. And enjoy it. 이렇게 따라하는 거. 아, 좋은 예. 말이니까요 예. 다. 예. 그렇죠. 예. 이거를 왜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이 네 문장이 가사가 끝이랍니다. 예. 아, 네. 뭐 이제 클럽을 다녀보신 분 알겠지만 보통 EDM은 가사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제
우리 한혜 씨 같은 경우는 네. 랩을 하니까 랩은 온도 가사잖아요. 네, 가사양이 많죠, 아무래도. 온도 가사요. 네네. 멜로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 다 멜로디예요, 그냥. 예. 멜로디고 가사는 여기 다야.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네. 단순하고 뭐 따라하기 좋으니까. 네, 그렇죠. 쉽습니다. 예. 예 이거... 작사 작곡은 누가? 작사는 이제 제 동생이. 아, 동생이 많은 걸 하시네. 동생이 작사를 다 했습니다. 야, 저작권도 욕심을 내네. 네, 네, 네. 작사 다 했고 요거 작곡은 고등학생이 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고등학생이. 한 거 같아요는 뭐예요? 아, 우리 그 프로듀서가 있는데 예. 프로듀서가 작곡가를 한 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학생이 아, 고등학생이 나이가 이제 아, 학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서브 작곡가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음악도 고등학생. 빨리 시작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요즘 트렌드를 많이 아니까.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새 앨범에 수록곡도 하나 있는데 제목이 재행무상이네요. 어렵다. 요거는 국내 용어로 만든 겁니다. 아, 국내용. 이게 왜요? 이게 재행무상 뜻 아시는 분 계세요? 재행무상. 재행무상. 아 전혀 모르시네. 무상은 알겠는데 무념무상의 무상이죠. 이게 이제 불교 교리 중에 하나인데 예, 예. 재행무상의 뜻은 인간이 뭐 나고 늙고 죽는 과정을 거치듯이 이 세상에는 모두 불변이 없다. 다 변한다. 지금 힘든 것도 계속 힘들지 않는다.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계속 변하니까 예. 지금 힘들다고 영원히 힘들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예, 예, 맞아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재행무상. 예, 요 두 가지 안무가 있는데. 예, 이따가 할 때 같이 한번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예, 꼭 따라해보고. 그럼 뉴진스님의 신곡 라이브 한번 바로 들어봐야 돼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두 곡을 리믹스해 오셨대요. 예. Don't Be Greedy하고 재행무상을 리믹스해서 한 번에 쫙 들려드린다고 하니까. 아. 자, 우리 현장에 계시는 방청자 여러분께는 이 노래를 듣고 후기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샵에 1088로 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네. 또 페스티벌에 온 것처럼 네. 다들 즐겨주시면서 후기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그렇죠. 아, 참 헤드폰이 잘 어울리세요. 네. 아, 진짜로 여기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들고선 아, 예, 예. 아, 예.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예, 들고선 네네. 하겠습니다. 아니, 주머니에 놓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중간에 이제 안무가 이렇게 재행무상을 돌려가는 안무고요. 네, 돌려가는 그리고 돈비 그리드는 이렇게 버리는 거 욕심을 버리는 욕심을 거 욕심을 여기 있는 걸 다 버려라 요 네. 안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가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뉴진스님의 Don't Be Greedy and 재행무상.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즐겨라. 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에브리바디 세이 Don't be greedy. Don't be greedy. Don't be greedy. Don't be greedy.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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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njoy. 자 여기서 원래 목창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목탁 들어가면서 목탁 치는 장면이에요. 자 지금부터 영어 연습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Everybody say Don't be greedy. Don't be greedy. Clear your mind. Clear your mind. And enjoy it. We can all become Buddha. All become Buddha. Don't be greedy. Don't be greedy. Don't be greedy. Don't be greedy. 돈, 돈. 자, 돈을 바라면 안 돼요. 욕심을 버리세요. 다 같이. 욕심 버리고. 뛰어! 욕심 버리고. 탐욕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Clear your mind! 그리고 즐겨! 그럼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지금부터 재행무상 가겠습니다. 재행무상 좋은 돌려주세요. 일이 생기면 앉지 마세요. 누가 앉으래요? 일어나세요. 예. 나쁜 일이 생기면 또다시 좋은 일이 생기는 거. 힘들면 앉아야 돼요. 무릎 아프면. 그건 바로 재행무상. 잘 나간다고 까불지 말고 못 나간다고 낙담하지 마라. 영원한 건 절대 없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재행. 자 따라서 재행무상. 재행무상. 자 지금부터 돌려주면 됩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재행무상. 재행무상. 불리세요. 자 여기 깽가리가 들어갑니다. 요 노래는 전에 틀던 빅룸 장르가 아니라 이번 사이트레스 장르예요. 여기도 목탁 퍼포먼스 들어갑니다. 재행무상. 잘 나간다고 까불지 마세요. 잘 나간다고 못 나간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영원한 건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사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재행무상. 인생은 그냥 돌고 돕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지금 나쁜 일이 생기고 있는 분들 기대하세요. 앞으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와, 뉴진스 님의 Don't Be Greedy와 재행무상까지 듣고 왔습니다. 제가 19년을 지금 진행을 해 봤지만 예. 현장의 방청객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6분간의 광란의 라이브였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오래 서 있었을 줄 아세요? 고행인가요? 아닙니다. 방청객분들이 훌륭해서 오늘 방청객분들이 굉장히 뭔가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19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훌륭한 방청객분들 오신 거예요. 원래는 일어나세요를 안 하고 이제 알아서 일어나거든요. 원래 신나는 노래를 하면 알아서 일어나는데 여기는 일어나세요 했는데 그 노래 듣고 안 일어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알아서 일어나지 않을까 봐 제가 일어나라고. 그리고 펄투쇼 특성상 또 오픈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밖에도 많은 분들이 또 구경하고 계신데 라이브 중간중간에 쟤네 뭐 하는 거야라는 눈빛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앞에는 스님이 서 계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되게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자, 2749님이 Don't Be Greedy를 들으니까 이상하게 더욱 욕심이 생겨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계속 돈돈돈 하니까. 예, 그렇죠. 중간에 이게 돈돈돈. Don't인데 이게 돈으로 들립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Don't, 중의적인 의미. 그렇죠,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예, 예. 아니 협찬 문자 하나 더 왔는데요. 네, 라디셀 악어 크림 바르시고 더 반짝반짝하게 해드릴게요. 협찬 가능합니다. 예, 예. 악어 크림은 어디에 바르는 거죠? 뭐 머리에 바르는 건가 봐요. 예. 악어가 바르는 걸 제가 쓰는 거예요? 아니 이름이 악어 크림인데 저 처음 들어봤어.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가 소상공인 특집 이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장님들이 오셨거든요.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럼 사장님들이 오세요? 크림 만드는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어디야? 어디세요? 다들 이제 소상공인 어디에 바르는 거예요? 얼굴에 바르는 건데 머리도 다 얼굴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같은 스킨이니까. 그렇죠. 예, 두피죠. 예. 공교롭게 이분들 돈 많이 버셔야 되는 분들인데 계속 돈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니까
사장님들인데. 네. 어, 저 몰랐습니다. 아, 예. 아, 저 욕심, 오늘 여러 아. 여러 가지로 공교로운 점이 많아요. 그 참고로 욕심을 버리면 돈은 따라옵니다. 아, 좋아하지 예, 마세요. 좋은 말까지. 맞아요. 예. 쌍둥이 동생 그분은 욕심을 버렸나요? 욕심 많아요. 예. 욕심꾸러기예요. 예. 욕심꾸러기요. 욕심꾸러기. 뭐 정작 동생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네요. 쌍둥이 동생은 뭐 스포츠카도 사고 싶고 그리고 한강뷰에서 살고 싶고 건물도 아, 사고 싶고 욕심 되게 많아요. 아이고. 형제가 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동생 욕심부터 어떻게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동생은 뭐 알아서 하겠죠. 예. 예. 아니 우리 뉴진스님이 문자 몇 개 좀 읽어주세요. 예예. 5628님 따라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재행무상 좋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으시니 바디 샴푸바 제공. 여기 또 이 업체 대표님이신가 보네요. 바디 샴푸바 또. 아 샴푸 씁니다. 저. 예. 예 샴푸 비누로 하지 않아요. 예. 아니 스님들도 예. 샴푸를 써요. 샴푸 쓰죠. 예. 오 진짜 몰랐어. 고체라고요? 친환경 바디 샴푸바래요. 아 너무. 사장님 훌륭합니다. 네, 예. 친환경 이런 걸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좋아요. Don't be greedy. 너무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Don't be greedy. 네. 자, 욕심을 그나저나,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스님 잠깐만 요 긴급한 문자가 나왔는데 6367님인데요. 방청 중인데 화장실을 참고 있는데요. 점프 할 때마다 요실금이 아! 좀 나가면 안 될까요? 빨리 다녀오세요. 빨리 다녀오세요. 어디 계세요? 이번 빨리 네, 다녀오세요. 예. 가끔 다녀오세요. 제가 공연할 때 점프하다가 실제로 조금씩 나오시는 분이 예, 전날 술 많이 먹으면요. 아, 그렇죠. 예, 이게 또 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좋습니다. 예. 자, 예. 자, 요즘에 좀 이제 가을에도 행사가 많고 한데. 예. 행사 많이 들어오시죠? 예, 조금 이렇게 뭐 많이 그래도 연락을 해서 네. 예, 많이 이렇게 찾아주십니다. 예. 근데 뭐 사실 뭐 예산 황새 축제, 불교문화 엑스포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예. 최근에 평택 청담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예, 고등학교 평택에 있는 청담 고등학교입니다. 예. 이게 강남이 아니고 평택의 청담 고등학교예요. 예, 평택 청담 고등학교인데 기사를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기사 내용이 대박인 게 특별 게스트 뉴진스 님의 무대가 시작되자 아이들은 신발도 벗어 던진 채 합장하며 춤을 췄고 무대 중앙에 난립하는 학생들을 제지하는 선생님도 흥이 올라 차마 합장을 풀지 못한 채 아이들을 통제하는 등 숨길 수 없는 댄스 본능을 자랑했습니다. 와, 아이들의 뭐 아이돌이네요. 아이돌이에요. 근데 아, 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기사만 보면 좀 기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애가 무대에 올라왔어. 이게 중간에 이제 드랍 부분이라 그러죠. 막 이게 막 터지는 부분인데 그때 무대에 올라와서 아이고 막 난리가 있길래 선두부 같은 학생들이 인상을 팍 쓰면서 잡아서 끌어내리고. 근데 그중에 참고로 여기가 이제 또 그 재단이 불교 쪽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중에 이제 고등학생 중에 출가해서 머리를 다 민 학생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친구가 인상 팍 쓰면서 잡아 끌어내리더라고요. 왜냐면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도 공교롭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동네인 청담 고등학교라는 게 이름이 청담 고등. 평택에 있는 거. 평택. 아, 평택. 예. 청담 스님도 있잖아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자 일단 빨리 광고로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요? 또 공교롭네 또. 자, 뉴진스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또 신곡도 발표해 주시고 컬투쇼까지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이제 제가 감사하죠. 불러줘서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 소상공인 그 대표님들도 몇 분 오셔서 협찬을 두 건이나 받으셨는데 받으실 겁니까? 주신다고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리폼을 해주신대요. 예,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그러면 뭐 너무 감사한데 제가 또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그냥 받고 이런 게 그래서 제 동생이 또 받으면 몰라도. 윤성호 씨 개인 SNS에. 그 동생한테 주면요. 동생은 그런 거 잘 받아요. 예. 저는 이제 뭐 이런 거는 또 그럼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너무나. 마지막에 이제 명절 추석 지금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덕담도 좀 스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 노래처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추석을 즐기십시오. 그냥. 뭐 그리고 또 항상 이게 그 재행무상이라고 영원한 거 없기 때문에 뭐 추석 때 약간 힘들다고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앞으로 추석 끝나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덕담도 많이 하시니까 많이 느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냥 신곡 두 개 얘기하신 거예요.
예, 추석 속담이란 게 예, 좋은 말이긴 했는데. 예예예. 예, 예, 예. 어쨌든 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예. 한혜 씨, 한혜 씨. 제 혼자 예. 착각이 이제 약간 눈빛에서는 욕심이 보이죠. 예. 제가 AI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뭐 스님도 똑같이 인간이에요. 때로는 뭐 욕심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노래 좀 많이 틀어주세요. 예. 아, 류진 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혜 씨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세요. 아,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본인에 집중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십시오. 땡큐. 에러, 에러, 에러.